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 이루셔서 경배 찬송 8장 부르겠습니다.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오게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에 대답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을 구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받는 자냐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빛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름하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혈을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샘을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신앙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으로 나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는 바이다. 아멘. 우리 소문 3장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것들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에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영규 목사님, 아버지 먼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속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갈렙 전도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감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삶의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2장 우리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국문도 우리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7페이지 167장에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니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명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시라는 말을 듣고 나가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지하였으나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오시는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주를 알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 자가 아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가 나의 마음을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앞에서 구성해주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곳에 와서 보이고 그가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는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듣고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항상 많은 설교를 하며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주님은 이 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아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해서 아주 핵심을 가는 아주 위대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1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엄청난 장을 제대로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사로를 생명으로 되끄집어 오시는 주님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마을에서 멈춰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멈추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성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계성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의미를 잡아보고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이끌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멈추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께서 멈추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그리스도가 인자로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주님 이 마귀에서 어울 마을 거기에서 멈추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세상 노래에 그 제목이 제가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에 상당히 좀 문학적인 것 같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세상 노래에 뭐가 있냐면은 그대가 멈추는 곳에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그대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심으로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로서의 참 사랑이며 또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우리 삶의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우리의 한계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 신앙생의 목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에,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다시피 마리아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르다는 마리아는 무척 정적이고 내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이 그 누가복음에 그 누가복음 그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예를 보면 그렇죠. 여기 예. 그 사람들의 그 두 사람이 예를 나오는데 주님이 위문하러 오셨는데 장사하기 위해서 위문하고 오셨는데 아 마리아는 전장같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는데 마르다는 가만히 있어요. 어떤 그 두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런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활동적인 것과 하나의 정적인 면을 크게 우리가 두 개를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가 또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느 편이 더 우리 신앙의 참으로 모델인가 어느 편이 주님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주님이 그 문둥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하는데 굉장히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는데 마르다는 바빠 죽었어요.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컴플레인하죠. 아우 예수님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예수님 시켜서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택했으므로 그것으로 족하니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두 양면을 외적인 것과 우리 내적인 것을 두 개를 다 밸런스를 맞추면 좋지만 여기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야. 좋지만 주님은 뭐 그것보다 어느 한쪽이라도 너희가 열심히 하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사실 우리의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활동적인 것과 정적인 면이 두 개가 있지만 한 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한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두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이시 사람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우리 쪽에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그렇게 양쪽 면이 다 있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그렇게 적극적이고 정적인 그런 걸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동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요인, 그 동인을 주님이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리아 오라비가 죽은 일로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임하고 오는데 그 집에까지 두르셔야 하는데 집에 안 두르시고 마을 어귀에서 딱 버티고 거기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실까? 주님은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동인으로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주님은 안 들어오시는가?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발을 멈추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 신앙을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내적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주님 쪽에서 나오는 것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주님이 진짜 발을 멈추고 계신데 그런 것을 인지할 때가 있습니까? 아 주님 나하고 굉장히 멀어졌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하고 멀어졌다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신령 상태를 가지고 나와 주님과 상당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발을 멈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은 그러한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한계성에 대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성을 보시기 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그 한계성을 보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이 한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그 드러내는 것은 왜 그렇게 드러나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한계 이상인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는 3년 동안에 비가 안 온다고 주님께서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와서 이렇게 먹이를 먹이시고 그리시니까 다 마르니까 너는 그러면 과부 아예 가서 네가 공개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기름 한 봉과 그 가루 한 뭉치가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그거 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마르지 않냐고요. 엘리야는 그것을 다 겪고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그 과부의 주모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살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 아사라의 400명과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바알 선지자 850명 싸워서 어떻게 그냥 이기고 그들을 다 쳐 죽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벨이 자기의 목숨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께서 엘리사의 신앙을 더 한계성으로 몰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뭐 사람도 살리고 다 했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이사벨이 네 목숨을 내가 결단고 죽인다고 그렇게 대드니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의 한계 속으로 몰아치니까 어떻게 부활세에 가서 자기 서하는 그 거다 댕겨놓고 자기가 광야로 가서 죽으면서 이젠 나 하나밖에 남지 않고 그냥 나 죽었다 오는 거예요. 로뎀나무 가서.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어떡합니까? 나타나서 숯불에다가 물 한 병과 떡 한 병을 해주시죠. 구워주시고 그걸 먹고 40주야를 그 광야를 건너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대단하죠. 그 떡 먹고 한 주간에 그 브라보고 먹고 40주야를 밤낮 40일 그 광야를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또 한 번의 믿음의 테스트를 보지요. 주님이 믿음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므로 이제 나와 대면하자고 했을 때 주님이 불로와 바람으로 지진을 일으키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다 내놔가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그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나와서 나와 대장군처럼 되게 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부릅니까? 작은 소리로. 왜? 크게 부르면 무서워서 못 나오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부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적으로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엘리사라는 제단을 세우고 나중에 요단강 가서 자기가 승천합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차원 높은 것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게 하는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고 쫓기면서 사울을 두 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쫓기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 아기야의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가서 미친 척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떤 환란이 있다도 그것은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는 내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을 믿음의 한계성으로 몰아쳐서 다윗의 신앙을 견고하게 더 차원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다윗이 주님의 그렇다고 그런 사지로 보낸다 해서 주님이 결코 죽이지는 않아요. 주님이 거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빼내고 그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역시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집안을 잘 다스립니다. 왜? 1년 4개월 미친 짓 하면서 그 블레셋으로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나서 그가 7년 동안 그런 고난 속에서 첫 왕국을 이루는 그 임금으로서 등극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의 연단을 테스트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계성에 우리한 도전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의 능력 가운데 나아게 만든 것입니다. 정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가 마르다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마르다에게 와서
말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다시 살린 게 믿어니까.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보면은 지금은 살지 못했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야? 내가 당장 살릴 거야. 마르다와의 그 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르다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마지막 날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는 현실로 실제화 있다. 현재화되어 있다는 것. 너가 말하는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는 실제로 현재화되어 있다는 것.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증거로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으로 우리 주님을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한계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저화됐다는 것을 깨닫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현저화되지 않았을 때 믿음의 한계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르다는 이런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믿음의 현저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하길 우리 신앙은 양면성으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외적인 것으로 해결해서 하지 않냐고 우리가 보면은 마리아와 함께 이 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 인격에서 주님의 내적인 것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경험으로서 우리 안에 확인되고 또 그 경험이 커져서 또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런 순환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의 순환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다다릅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날 때 뭐라고 합니다. 오라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울어버리고 말아요. 뭐 예수님이 뭐 아이 걱정 마 내가 살릴게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은 같이 옵니다. 그러고 볼 때 이 마리아의 웃음에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잠깐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울음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참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 앞에서 보인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참으로 느낄 때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무슨 심학적인 담화를 같이 거닐 것도 없어요. 자기가 참으로 연약한 인간인 것을 그냥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슨 신학적인 게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떤 우리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간 소와 도끼 앞에 쓴 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참으로 한계, 우리의 한계성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우리의 한계성을 보십니다. 주님의 물음은 어떤 물음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죽음 앞에서 손 쓸 수 없던 무참히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동참한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하고 다른 대화하지 않았어. 내가 네 오빠 살려줄게. 그런 얘기 없어요. 마리아의 울음 그 안에는 모든 우리 인생의 한계성이 다 담겨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믿음의 한계성에 대한 모든 걸 울음을 다 표현했을 때 주님은
어떤 작업에 들어가시냐면, 아하, 마리아를 위해서 더 높은 차원에, 업그레이드된 차원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들어가는 차원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참으로 인생이 돼서 우리 땅에 오신 것, 우리의 눈물을 아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큰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여기를 보면 주님이 우리와 동참하는 사건 중에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한계성을 미치고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성으로 우리와 울음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또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과 참으로 생명인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 앞에서 같이 울음을 통해서 마리아는 참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제일 밑바닥부터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 장사 지낸 데서 300데나리온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성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낼 때 주님은 자기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순수히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장면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으로 보여주시는데 마리아가 우는데 그 옆에서 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면 사람이 울다 보면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옆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그 울음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입니다. 뭐 그게 하나의 어떻게 그 근거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삶 앞에서 죽음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표현을 했지만 울음이 안 날 때는 옆에서 도와줘서 그런 울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주님이 분개한 것이 그들을 보고 분개했다는 가짜 웃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 웃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서 민망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사망과 권세의 엄청난 사건이고 부활의 생명이 부활을 건너는 그 앞에서 이 마리아의 울음과 그래도 그 울음을 비슷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보고 주님은 참으로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울음은 하나의 그 마리아의 울음은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울음이지만 그 유대인의 그 옆에서 우는 울음은 그런 울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지가 않습니다. 보면 35절에 마리아 네 오빠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다시 웁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기의 눈물을 그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순수한 분이신지 우리가 주님의 인간됨을 인자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주님이 통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음의 한계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우리 중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것을 볼 때 통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사망아 소는 어디 있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일치했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뺏어내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한계성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참으로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성을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이기 위해서 드러낼 때 우리는 그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의 온전한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 믿음의 한계성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좀 더 나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모든 것이 실제화되어 있고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을 겁니다. 베드로는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 부활해서 나타난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참으로 믿음의 한계성이 다시 세상으로 가자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성은 참으로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참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러난 것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멈춰서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간의 한계성이 베드로의 믿음의 3년간 믿음의 생활의 한계성을 봤을 때 주님은 디베레의 아빠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숯불을 펴놓고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맞춘다 해도 우리 힘으로 맞춘다 해도 그 밸런스 위에 더 중요한 요인 주님을 우리를 이끄시는 한계성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힘입니다. 아멘. 내가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쳐라. 그럴 때 밤이 맞도록 어떤 고기들이 언제 어디서 순종해야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치아할 때 벌써 물고기들이 큰 고기만 쫙 올려서 딱 기다리다가 칠 때 그물망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물고기가 뭐를 말합니까? 우리 한계성을 참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기회를 준 사람들은 물고기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의 밑바닥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양을 친 것은 믿음이 현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진실을 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현저화된 실체화된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153마리가 잡힌 걸 보고 베드로는 참으로 우리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화되는 상황은 아멘. 우리가 내 양을 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제 상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참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믿음에 대한 한계성은 참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실체와 부활과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체성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오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참으로 우리 것까지와 아버지 이끌려 했지만은 참으로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주의 권능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와 있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종말적인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원송 특송이 있습니까? 보원송 특송 우리 전사님 나와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사랑과 능력으로 갚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물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좋은 물질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헌납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물질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님을 아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빈들깨를 붙들어주사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데서 우리의 빈들교회가 우리가 드린 모든 땅과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드린 물질과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어찌 주님 못 드릴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소망의 마음을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 발을 안전하게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빈들깨를 세우는데 아버지의 부족하면 내 귀한 아버지의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는 뭐 들고 오늘 새로 오신 분 혹시 없죠? 우리 홈리스 쉘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빈들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쉘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처럼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좀 더 나은 우리 믿음의 더 나은 하늘에 주님의 실제와 그걸 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눈물과 마리아처럼 눈물과 땀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405장 한 단에 우리 고정성 목사님께 나와서 저희들 위해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좀 일어나서 405장 부르시고요. 빈들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